여기는 김일성 광장입니다. 잠시 후 여기 김일성 광장에서는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청년학생들의 횃불 행진,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가 진행되게 됩니다. 초대석에는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대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일성 광장과 이따온 거리들이는 우리 당이 지표준 주체의 횃불봉, 혁명의 횃불봉을 억세게 지켜들고 어머니 당 창건 75돌 쓸 성대히 경축하기 위해 모여온 3만 7천여 명의 청년학생들로 불의 대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혁명의 연대들마다에서 조선 청년의 슬기와 기상의 상징으로 세차게 타번진 수천 수만의 불길들이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종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병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동지가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김재룡 동지, 이일환 동지, 최휘 동지, 박태덕 동지, 김영철 동지, 최부일 동지, 태형철 동지, 오수영 동지, 김형준 동지, 허철만 동지, 박명순 동지, 정경택 동지, 김일철 동지, 임철웅 동지, 리룡남 동지, 김용환 동지, 박정남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이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김숙일 동지, 김종관 동지를 비롯한 군부의 지휘 성원들이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김용남 동지, 최영림 동지, 양형섭 동지,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를 비롯하여 당과 정부, 군부에서 오랜 기간 사업한 노 간부들이 초대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청년학생들의 횃불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부족의 청대로 다져온 조선의 힘이 기운차게 뻗쳐가던 광장에 신념과 열정의 영화민양 횃불의 바다가 격랑치고 있습니다. 당을 받다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처럼 뜨겁고 거세찬 횃불의 바다가 10월의 광장을 붉게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500만 청년대군의 심장에서 화산처럼 타오르는 위대한 계승의 불길, 당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환호성이 경축의 이 밤을 더욱 의깊게 해주고 있습니다. 창건의 첫 기슭을 떠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우리 당의 75년, 그 성스러운 항로에 창적인 청년 중시를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으로 영원한 전략적으로 손으로 내세운 향도의 조선노동당. 75년의 빛나는 역마루에서 걸어갈 100년 천년을 내다보는 조국의 눈빛이란가. 타오르는 불길마다의 젊음이 빛발치고 힘과 정열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도 아끼지 않고 당의 믿음직한 호위대, 적부대, 기축부대로 키워준 위대한 우리 당에 이 땅의 수천만 아들, 딸들은 최대의 영광, 영광을 삼가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대양상을 모으신 북의 승용차들이 주체의 화불봉을 억세게 지켜둔 청년 전의들의 호의를 받으며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청년운동으로부터 우리 혁명의 길을 개척하시고 그 누구도 실현해보지 못한 청년중시정치로 청년강국의 역사적 뿌리를 마련해주신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창건자이시며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 위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의 횃불봉을 우리 청년들에게 안겨주시고 당의 청년전이 후비대의 영예를 높이 떨치게 해주신 조선노동당의 상징이시며 영원한 정비서이신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분열의 업적은 김일성 김종일주의 청년동맹의 성스러운 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좌우 승리의 그날까지 혁명을 같이 할 젊은 조력부대로 굳게 믿고 내세워주시며 김일성 김종일주의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이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어 조선 청년운동의 전도란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김일성 김종일 조선을 온 세상이 우러르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젊음으로 약동하는 청년 강국으로 빛내어 갈 청년들의 드러픈 결의가 불길이 되어 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강고한 투쟁으로 헤쳐야 했고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고귀한 피와 땀으로 써야 했던 우리 당이 필승의 무기로 틀어진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사상 중시, 총대 중시, 과학 중시였습니다. 활활 타본지는 주체의 횃불을 안고서 우리 청년들은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사상의 변색, 갈색을 모르고 당이 가리킨 붉은 화살표 따라 분노도 쳐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나날에 사탕알보다 총알이 더 귀중함을 새기며 인생의 철이 되고 백두산 총대바람에 뼛대를 굳힌 강렬한 우리의 청춘들입니다.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선구자 개척자가 될 새 세대 청춘들의 꿈과 리상이 거세찬 횃불이 되어 타오릅니다.
지금 광장으로는 주체혁명의 핏줄기를 옥색에 이어갈 믿어온 계승자들의 대오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 대열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 진감하는 노래 속에 위대한 어머니 조선노동당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비범하고 탁월한 영도로 우리 당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혁명의 강력한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 발전시키시며 우리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위상을 온 누리에 높이 떨쳐 가시란 철새의 영웅 김정은 동지. 강대한 조선의 기상이시며 찬란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이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우러러 토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경축의 광장에 뜨겁게 미아리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자주권을 위하여 그렇듯 강고한 국력 강화의 길을 순간의 멈춤도 없이 줄기차게 완강하게 헤쳐오신 경이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분열의 애국 헌신 속에 위대한 강국의 힘과 존엄은 맑고 푸른 내 조국의 하늘가에 더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자주는 우리의 생명. 자기식 자기 힘으로 창조하고 투쟁하는 데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 당의 75성상이 굳혀주는 신념입니다. 위대한 자주의 기치, 자력구강의 기치를 높이들고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억세게 이끄는 조선노동당의 불변 침노 따라 질풍노도 쳐갈 계승자들의 철의 의지를 안고 횃불되어오는 보무당당이 나아갑니다. 혁명의 영원한 핏줄기 백두의 혁명전터 무릅치는 생명길을 헤치시며 혁명의 명맥이 높이고 무궁무진한 애국 여론이 끌어섰는 백두의 혁명전구들에 새기신 경이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군마 행군길을 따라 도도히 흐르는 계승자들의 대오가 10월의 경축광장에 굽이치고 있습니다. 그날의 우리 원수님 지키신 오답골이 장엄한 저 횃불이 되었는가. 천리 군마의 말발굽 소리가 저 웅찬 함성 속에 미아리쳐옵니다. 도도히 뻗어간 불의 흐름은 백두산에서 시작된 혁명의 핏줄기인 듯 백두의 목과 정신을 모두의 심장 속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 횃불대오는 우리 당이 키워낸 오늘의 빨치산 대오입니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선열들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고 당의 용도를 앞장에서 받들어갈 주체혁명유업 수행의 맹장부대 비용이 영원히 꺼질 줄 모르는 저 횃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백두의 정갈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심신을 단련하고 백두의 갈바람을 맞으며 백장과 신념을 키운 영웅 청년 대군의 기상으로 조선혁명의 침노 따라 폭풍쳐 내달리자. 이 조국의 제1국력이고 강대성의 원천인 일심단결. 일심단결의 구심점은 경이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 지연과 난관이 겹사일수록 더욱 강대해지고 한계를 모르는 일심단결의 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가장 공고하고 강력한 불패의 힘입니다. 우리 혁명의 무수한 승리와 기적들을 안아온 억세고도 굳건한 밑보리인 국민 대단결.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비약하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전변되는 이 땅의 자랑찬 역사란 위대한 당의 노숙하고 세련된 영도가 안아온 주체조선의 참모습입니다. 당의 도리에 천견만겹의 성세를 이룬 일심의 대오, 전한무족의 믿어온 청년대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큰 덕이고 조선의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전원 높은 우리 국가의 강대성과 창창한 미래가 있습니다. 조선노동당기에 눈부신 기폭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 혁명을 세지 오직한 길로 인도해온 승리의 가치. 갈 길이 멀다고 멈춰선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돌아선 적이 없었습니다. 더더욱 용기백배의 기세충천하여 우리의 생명이며 신념인 사회주의의 새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이식 사회주의의 전 역사를 관통하는 자력갱생. 우리가 강해지는 유일한 길은 자력갱생이며 우리가 발전하는 유일한 방식도 자력갱생입니다. 천만 신장마다의 민족 자존의 넋을 심어주시며 온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의 자력갱생 자극자족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켜주신 경이한 최고 용도조 동지의 헌신의 자욱들이 빛나는 저 글발들에 역력히 어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꿈과 기상을 담았는가. 이채로운 불꽃들이 횃불의 화강을 동동 부시게 해주며 경축의 이밤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천만 년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합니다. 인민의 웃음을 제일 국력으로 여기시며
언제나 만짐을 지시고 멸사복무의 여정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리하는 최고령 노자동지의 진열과 노고를 인민의 믿음을 제일 제부로 간직하고 모든 정책을 인민의 꿈과 이상 실현에 지향시키며 온 나라를 거창한 창조와 변혁으로 끌어본지게 한 조선노동당의 불멸의 향도에서 인민은 낙관했습니다. 사회주의 만세 소리, 노동당 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 보질 강국의 더 밝은 내일을. 밤하늘의 별무리가 내려앉았는가, 행복에 웃는 국민의 눈빛이 불꽃이 되어 아름지는가, 인민을 위한 사랑에 다함이 없고 바치시는 혼신이 진함이 없는 우리 오보이의 숭고한 사랑이 글발마다에 오려옵니다. 우리의 3대 전략자산인 황금산 황금골 황금에 이는 우리의 힘과 자원으로 부흥하는 주체의 사회주의 모습입니다. 대조국의 풍요한 산과 볼 바다에 차 넘치는 나달 향기, 과일 향기, 바다 향기는 자연이 가져다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오보이 사랑이 펼쳐놓은 만복의 소중한 열매입니다. 가슴 뿌듯이 안아보는 인민의 제부입니다. 이의 붉은 기폭에 인민의 모습을 아로새긴 때로부터 조선노동당은 75송상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왔습니다. 생명의 뿌리도 인민이고 노선과 정책도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직계성한 것이며 당 활동의 최고 원칙도 인민의 복리증진입니다.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가시밭도 해치며 미래에 휘향한 모든 것을 앞당겨가는 조선노동당.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전투적 행로에 또 하나의 특별 사변으로 아로새겨질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당 창건 75돌 명절을 위대한 승리와 영광으로 맞이한 환희와 금지를 안고 당 제8차 대회가 열릴 역사의 그날을 향해 애국 충정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리는 우리의 청년들입니다. 고라고 세련된 영도로 땅 위에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 세상에 없는 청년 강국을 일도세운 조선노동당. 당과 인민의 아낌없는 사랑과 믿음 속에 나라와 민족의 양양한 앞날을 이뤄나가는 조선노동당의 교대자 보기대로 그 위용 높이 떨쳐가는 500만 청년대군의 충탈한 기상이던 듯,
벅찬 함성이 광장을 진감하고 있습니다. 향도의 태양을 따르는 신념의 별이 되고 백두의 대역을 받들은 업적의 기둥이 될 철의 의지가 도도히 부비치는 휘꼴대. 수백만의 용솟는 젊은 힘을 처음 폭발시켜 당의 위협, 주체 혁명 위협의 대를 꿋꿋이 이어갈 기승자들의 맹세 안고 태원은 나아갑니다. 청춘의 이름은 미래, 청춘의 자랑은 젊음. 그 미래와 젊음이 급행열차로 달리는 것마다에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10월의 이 밤, 타오르는 불길로 청춘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혁명의 전 세대들처럼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우리 세대가 조국의 새로운 역사가 되고 전설이 되자.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 속에서 자라나고 주체 혁명의 폭풍우 속에서 억세게 단련된 청년들이 앞장에서 진동로를 열어나갈 때 도치 못할 난관도 점령 못할 고지도 없습니다. 청년들을 우리 혁명의 억척의 지지점으로 불러주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본신이 되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로 향한 80일 전투에서 초토대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자. 백두산 공격 정신으로 심장에 피를 끓이는 당의 가장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부대 영웅 청년 대군의 기상이 10월의 광장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어가야 할 전통도 영웅 전통, 넘쳐가야 할 기상도 영웅 기상입니다. 불러볼수록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 동시의 역사가 격정 속에 안겨오고 자신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마음의 기둥으로 여긴다고 하시던 경이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사랑과 믿음의 세계가 발발마다 비껴 흐르는 시대의 영웅 청년. 새로운 주체 백년대의 첫 기슭에서 경이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 500만 청년대군의 심장마다에 새겨주신 불변 친노 언제나 곧바로 강을 따라 앞으로. 청년들은 당의 위협에 끝없이 충실한 노인수사하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500만 청년대군의 심장에서 분출되는 애국의 외침은 하나, 주체 혁명의 혈통, 신념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는 500만의 총폭탄이 되자. 용도는 청년동맹의 제1생명이며 청년대군의 위력은 당의 용도를 받는 데 있습니다. 성렬들이 투쟁과 승리의 기치로 높이 들었던 혁명의 횃불을 계승의 바통으로 옥색에 이어갈 맹세도 높이 횃불대원은 나아갑니다.
태양이 빛나 저 하늘의 묵별들이 반짝이듯이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동치께서 계시오. 이 나라 청년들의 삶과 존엄이 있습니다. 태양을 옹위하는 위선이 되자 세상이 열몇번 변하고 난과 시련의 역풍이 힘을 아쳐와도 천겹 만겹의 성세 방패가 되어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결사옹위하는 현능의 조미토사로 삶을 빛내일 청년들의 억척불변의 의지가 불의 경랑으로 세차게 이뤄본지고 있습니다. 이 당은 수백만 청년 대군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세계를 압도할 휘황한 설계들을 펼치고 있으며 강주왕이 작전하는 모든 사업의 중심에는 청년들이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최대의 애국, 최고의 용례는 결사관천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불붙는 화약처럼 맹렬하게, 꽂히는 경랑처럼 상쾌하게 당의 웅대한 구상과 결심을 한마음 한뜻으로 실천해 나가려는 불같은 열망이 백불의 대하를 이루었습니다. 세월은 천만, 심장은 하나. 당중앙 옹위로 세차게 높디란 심장의 맹세가 하구마냥 뚫어본지란 김일성 광장. 영광 넘친 길을 걸어도 조만 길을 걷는다 해도 경량한 최고 용도자 동지 한 분만을 영원히 따르리란 인근의 뒤틀림없는 신념과 의지가 세월의 광장에 넘쳐 흐릅니다. 경량한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 따라 주체 혁명 위협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앞길에 승리의 대통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 영원한 승리와 번영의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감독 반대! 순간을 살아도 두 번 다시 태어난 게도 500만의 심장은 경이하는 원수님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 갈 이념으로 피를 끓입니다. 길을 따라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깃발을 대우 앞에 펄펄 휘날리며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적부대 이축부대 결사대로 청춘을 빛낼 맹세가 이들이 부르는 심장의 합창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둘러보면 세상에는 젊음에 사는 생은 많아도 우리 청년들처럼 자기의 젊음을 백불과 이어놓고 그렇듯 용감무쌍하게 전진해 나가는 청년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청년들이여,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이 청년들은 전동맹의 김일성 김정일주의 화기치를 더 높이 추려들고 나라 내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펼치기 위한 투쟁에서 새 기술의 개척자, 새 문화의 창조자,
대뼈기 선고자로 정치를 빛내어 나가버렸어.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당국의 위용을 끝없이 빛내어 갈 것입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의 이 밤을 더더욱 환희롭게 장식하는 축포 야외가 시작됐습니다. 온 하루 감격과 행복의 무화경에 휩싸여 자신들을 잊었던 격동의 하루였습니다. 이 하루에 우리 인민은 당과 조국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어머니 생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당 창군 75돌 행사처럼 성대한 경축 행사는 우리 조국의 역사에도 세계 역사에도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우리 당의 75년사 그리고 당을 따라 75성상 충성을 바쳐온 우리 인민의 위훈을 후손 만대에 길이 빛내시기 위해서 어머니 당 창군 75돌을 온 나라 전체 민의 명절로 성대에 경축하도록 현명하게 염도하셨습니다. 경축의 밤하늘가에 련이어 새겨지는 꽃송이들은 마치 이 시각 인민의 마음속에서 끝없이 피어나는 우리 원수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축원의 꽃송이들인 듯 싶습니다.
무릇 수포의 밤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도저 오르는 불꽃마다에 자기의 가장 진실하고 깨끗한 소원을 담고 그려보는 아름다운 내일과 그것을 위해 바쳐온 소중한 추억을 담기 때문입니다. 수포의 불꽃들과 더불어 이 시각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가장 뜨겁게 사무치는 것은 경축의 언어를 위해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헤쳐오신 사연 많은 혼신의 길들에 대한 추억입니다. 우리 인민들이 한지에 나앉아서 10월 10일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온갖 사랑을 다 베푸시고도 경축의 열병광장에서는 오히려 인민들에게 고맙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갈리신 그 모습. 그 순간 우리 원수님 헤쳐가신 사연 많은 그 길들이 사무쳐와 하늘이 울고 땅이 울었습니다. 원수님께서 이어가신 혼신의 그 길들에서 마련된 행복의 열매들이 모두 저 하늘에 올라서 무수한 불꽃이 된 듯 가지가지 아름다운 축포의 형상은 끝없는 탄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심단결이야말로 조선의 참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행사를 통해서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의 옥척같은 단결력과 혈연의 정, 사회주의 승리로 신심 높이 나가는 인민의 정치적 요리가 어떤 것인가를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수포의 형상들은 참으로 다양하고 그 의미 또한 다양합니다. 주체 사상탑을 쌓아낼 듯 줄지어 달리는 저 형상은 마치 군악소리에 맞추어 김일성 광장을 행진하던 열병대우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아름답게 솟구치는 축포의 분수, 그것은 주석단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던 인민들의 모습처럼 안겨옵니다. 주체수상탑에서 환희롭게 불꽃들이 발산됩니다. 이것은 분명 인민에게 보내시는 태양의 미소에 대한 수포 특유의 형상입니다. 온 나라를 감격에 끌게 하고 온 세계를 경탄케 하는 조선의 힘이 어디서 샘솟는가를 생동한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포의 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안겨줍니다. 경축의 이 밤에 그려버린 우리의 내일, 그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한없이 설레이게 합니다.
수포의 화강이 물들어 경축 대표들의 모습은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이 의도하고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림없이 앞장에서 관철해온 시대의 선구자들입니다. 경축의 이밤에 더듬는 추억도 긍지없지만 다지는 맹세는 터지는 축포탄보다 더 뜨겁습니다. 자력부강의 대업을 어떤 안목과 경지에서 실현해야 하는가를 더 뚜렷이 간직하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세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 시대는 새로운 꿈과 포부, 리상을 품을 줄 알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고심할 줄 알며 발견, 창조, 혁신과 같은 새 것이 아니고서는 물러서지 않는 진취적인 일본세가 천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 경축 행사의 나날 간직하게 된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행사는 원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자력갱생 창조대전의 새로운 발화점이 될 것입니다. 끝없이 환희로운 경축의 밤입니다. 축포가 오르는 환희의 이 밤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기억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를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외치며 당을 따라 걸어온 영광의 나날들을 긍지높이 되새기고 영원히 그 한 길을 걸어갈 신념의 맹세를 다지던 뜻깊은 그 순간들은 우리 한생의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추억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간직할 인생의 가장 고귀한 정신적 재고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5돈, 그 황홀한 경축의 광장에서 원수님 우러러 다진 충성의 맹세를 지켜 아버지 어머니들은 변함없이 한 생을 애국에 살았다. 강을 따라 거세차게 폭풍쳐간 그 애국에 대하여서 우리 모두의 삶은 가장 아름답게 빛났다. 이한 어머니 당이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위해 끝없이 헌신하는가를 우리는 이 밤 더 뜨겁게 절감합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5돌을 향해 달려온 것처럼 인민은 어머니당 제8차 대회에 드릴 충성의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더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조선노동당의 령도는 언제나 백전백승이며 그 령도를 따라갈 때 인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진리를 다시금 새기며 인민이 외치는 조선노동당 만세 소리는 우렁찬 주포성에 실려 우주만리로 메아리쳐갑니다. 과감한 연속 공격전으로 승리를 더 큰 승리로, 기적을 더 큰 기적으로 이어나가며 혁명의 새로운 도약기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투쟁 방식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당이 제시한 80일 전투에서 다시 한번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우리의 투쟁을 자랑스럽게 결속하고 당제 8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요리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모시어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고 신심은 백배합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5돌을 성대 경축한 크나큰 격정을 원동력으로 하여 조선은 더 큰 기적을 창조할 것입니다.